이 IRP예요. 퇴직연금계좌 IRP. 보니까 ETF 그쪽에 들어가 보니까 개인 IRP 은퇴자금을 갖다가 2차전지 섹터 이거 하는 거 요런 ETF에다 집어넣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기관자금은 2차전지 섹터에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다? 지금 여기 이미 들어온 사람들은 수익률이 어마어마하다. 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1년 이상 세력 지분 관계를 추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밴드 웨건을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무중이 결코 주주들에게 좋지 않은 거라고 카나리오 바이오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요거 두 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나리오 바이오와 2000년 테마에 대해서, 그리고 네이버 게시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카나리오 바이오, 어제 이어서 오늘도 폭락을 했다. 이제 마이너스 12.15%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제가 저번에 무중 받는 날 급등하게 되면은 그 상승할 때 무조건 한 주라도 팔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되신 분들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서 하락폭을 맞았다. 시가총액이 이거 3분의 1로 줄었으니까 아직까지 한 9천억, 1조 가까이 되는 그런 회사이고, 뭐 보시면은 뭐 여전히 안 좋죠. 뭐 이걸로 지금 저번에 한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거는 의미가 없고, 그죠? 유보율 엉망. 그다음에 주식 수량 보시면은 지금 이미 이 무중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것 같아요. 1억 주 정도를 가지고 최대 주주가 가지고 있다. 지분이 한60% 정도 된다. 그러면은 이 무상증자는 어떤 기업이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무중을 하면 무조건 주가가 오른다는 우리가 쓸데없는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 있으니까, 실제로 무중이 어떤 식으로 이론이 이루어지는 건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고민을 하지 않고 유튜버들이 얘기를 해주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거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니까. 무상증자는 그때 말씀을 드렸죠. 주식 발행 총합금 요 계정에 있는 돈을 갖다가 그냥 계정만 이동을 시키고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주는 거다.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 자본 간의 차이는 없다. 차이는 없는 대신에 유통 주식 수가 늘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 주식은 주주들이 받는 거니까 최대 주주가 뭐 물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내모는 일은 별로 없을 텐데 어쨌든 주주들은 요 유통주식 수가 한 주에서 카나리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세 주로 바뀐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한 주일 때보다 주가도 3분의 1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주식 수량도 세 주니까 훨씬 더 활발하게 유통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무상증자를 진행해야 될 회사는 이 카나리오 바이오가 아니죠. 왜냐면 아까도 보셨지만 카나리오 바이오는 무중하기 전에도 5,600만 주나 거래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실적이 없는데 매출액만 계속 움직이고 있는 그런 회사였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그러면, 아, 야, 무중의 예시가 어떤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하냐면은 적절한 회사가 하나 있어요. 자, S침대입니다. S침대 오늘 뭐 보시면 주가의 변동폭은 없죠. 변동폭 없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침대는 뭐 S, 과학이다. 이러면서 매출액 보시면은 꾸준하고 영업이익률이 20%대로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리고 뭐 여기서 일시적으로 나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좋은 회사다. 여기 보시면 보유 지분이 거의 80%가 넘어가죠. 그럼 유통주식 수가 지금 이것도 많아진 거예요. 20% 정도이다. 20%. 이런 회사들이 무상증자를 통해서 주가도 다운을 시키고, 그 다음에 거래량도 활발하게 만들어서 주식시장의 주주에게 주가 차익으로 환원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회사 자체가 적정 가격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 매출액보다 시가총액이 낮잖아요. 그러면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분명히 확실한 모멘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쥐고 있는 사람이 절대 안 파는 거야. 절대 안 파니까 시장에 유통주식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게 올라갈 수가 없겠죠. 자전거래를 하지 않는 다음에야. 그럼 자전거래는 불법이니까 이 사람들은 회사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당만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은 S침대 관리 종목 지정해버리죠. 주식 분산 기준입니다. 그 금감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식수가 주식수가 상당히 적은 경우에는 이렇게 관리 종목으로 지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야, 니들 빨리 시장에다가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해. 뭐 무상증자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가지고 조금 유통을 늘려서 주주에게 환원을 해줘라고 얘기를 해서 여기 애들이 주식 분산 기준 미달을 갖다 사유를 해소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관리 종목이 다시 해제되면서 거래가 되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자체가 여기 보시면 자기 처분, 자기 주식을 갖다가 장내로, 그러니까 장외 거래로 이제 해서 유통주식수를 늘리고 기관에게 팔았다 하더라도 기관도 이거를 갖다 차익을 보고 팔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대신증권과 함께 유동성 공급 계약까지 체결을 하는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끝은 뭐 아마 무상증자를 이용해가지고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을 하면서 주식 수량을 늘릴 수도 있는 방법이 있겠죠. 아직까지는 그거를 진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무상증자를 해야 되는 거지. 실제로 뭐 이런 카나리오 바이오 같은 데서 무상증자를 하는 거는 무슨 꽁꽁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 주식 수량 보세요. 여기 많이 해봤자 천만주예요. 천만주. 그런데 얘들 지금 이미 1억 주가 넘어갔죠. 이거 실적 아예 없잖아요. 비교해보면은 이거는 실적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회사들이 무증을 하지 않고 이런 회사 잡주가 무증을 하고 있다. 카나리오 바이오 여기 보시면은 무상증자 권리약 기준 가격이 6,570원이죠. 6,570원. 자, 게시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약이 찐이라 그래. 바닥까지 잡아먹겠다는 거잖아. 개미는 남김없이 다 털어버리겠다는 거고 고도의 작전수인 좀 못 버티면 나가는 거고 괴자식이면 틀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쨌든 약이 찐이라 얘기를 하면서 선동을 하죠. 선동을. 이 사람이 보면은 카나리오 바이오에만 쓴 글이 13페이지, 13페이지. 이렇게 대략적으로 봤을 때 11개가 되면은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건데 뭐 대략적으로 봤을 때 10개, 100개, 한 100개 이상 엄청나게 썼다는 얘기죠. 어마어마하게 뭐 양아치 잡주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체 토론글을 보면은 59페이지까지 써놨어요. 그래서 아 어떤 걸 샀나 이렇게 한번 보면은 인바이오, 테림포장, 그 다음 뭐 현대바이오, 오송첨단 소재, 신풍제약, 올해의 최고의 주식 인정 뭐 이렇게 되어있죠.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런 것만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옆에서 펌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옆구리에 허파에다 이제 바람 넣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자기는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뭐 계속 사람들 갖다가 버티게 만들고 심리적인 효과를 이용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밴드웨건 효과라고 선동을 하면은 다 따라간다. 피리 부는 아저씨가 이제 하니까 쥐들이 점점 더 강으로 가서 강해서 다 빠져죽잖아요. 지금 2차전지가 그런 게 나왔죠. 그 두 명이 그 사람들이 해가지고 야 이거 2차전지가 최고의 테마다 뭐 다음 먹거리다 필이 막 불고 있다니 지금 한강으로 다 보내버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는 김진국이라는 분이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있다. 김진국 뭐 죽어서 뭐 사람들 막 안티하는 거 보세요. 뭐 김진국 쪽 뭐 깡통이 지름길이다 뭐 나한익이나 김진국이나 뭐 김진국 채널 뭐 얘기하고 여기도 지금 밤에 실시간 라이브 가보면 장난 아닌데 사람들 여기에 실제로 이 방송에서 듣고 저한테 뭐 하소연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고 안 되는 종목을 갖다가 그분 말만 믿고 그렇게 계속 진행을 하면은 누가 책임지나요? 그분은 주식 안 삽니다. 그분 방송에서 스스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인트로에서 보셨던 제가 어저께 올려드린 영상에서 2차전지 부담스러운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ETF들이 오늘 다 박살이 났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ETF에 들어오는 자금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탈이 더 빠르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2차전지 부분도 상당히 하락폭이 컸다. 지금 에코프로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일시적인 오류로 페이지 접속이 불가능하대요. 동시에 접속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정도로 지금 핫하다. 그 두 분이 2차전지 섹터를 망쳐놨다고 봐요. 에코프로비엠 들어가서 봤습니다. 이게 주식 투자입니까? 테마주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사실 2차전지 섹터 그 전에 좋았습니다. 저는 2년 전에 했기 때문에 2차전지 절대 들어가지 않았다. 지금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과대평가인 거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캐시플로우 자체가 향후에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면서 2차전지는 절대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어쨌든 뭐 수익은 먹지 못했지만 손실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뭐 오히려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확장 손실이 아니니까. 그리고 그런 식의 이제 계속 습관이 무섭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쨌든 모든 건 공매도 때문이다. 다른 섹터는 다 별로다. 오로지 2차전지 특정 종목만 좋다고 하면서 수급이 쏠리면서 언제 망가졌다. 모든 건 공매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공매도 안 해본 사람이 항상 공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개인 투자자들 뭐 공매도가 불건전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공매도 하면은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파산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통산이 되는 거라고. 증거금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일정 비율 이상 날아가면 청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식은 주가가 1원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팔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잖아요. 상장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이 공매도에 대해서 정말 무지예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이 공매도를 타겟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공매도를 얼마나 해봤을지 궁금하지만 저보다 아마 못했을 겁니다. 저보다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자문사에 있을 때 CFD, 지금 라덕연 사태가 됐었던 거 그거 초창기 멤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삼성전자를 동일한 가격 6만원에 매수매도를 해가지고 이거 수수료만 손실보고 팔았던 1화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CFD는 이게 가능하다. 전문 투자자였기 때문에 제가 펀드 매니저니까 그분들이 2차전지 섹터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자체를 망쳐놨다고 봅니다. 이게 맞죠. 밴드웨건 효과로 인해가지고 지금 피리를 불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다 끌어들였다. 폭락하니까 주식시장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오늘 실제로 보면은 지수가 상승했는데 하락하는 종목이 거의 10%도 안 됐죠. 그렇게 됐고 두 분 그런 식으로 제발 행동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하고 이분들 진짜 반성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안 좋아지면은
제가 돌아다니기도 힘들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큼 자기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은 주식을 추천한다는 거는 정말 큰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그 주식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망하는 거 순식간이에요. 지금 뭐 물론 고점에 올라갔을 때 수익 많이 먹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올라갔을 때 기억 없습니다. 떨어질 때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 역시도 이런 방송을 통해서 좋은 종목, 나쁜 종목 추천을 드리지 않는 이유가 비용을 받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견뎌내야 되기 때문에 김작가 TV 박순혁 방금 떠나왔다. 2분 전 봐라. 뭐 보라고 다 떨어지면 사야지. 유증하고 단타임 뭐 이런 식으로 쇼츠 퀴즈는 끝났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언제적 날짜냐고 얘기를 하면은 자 22시간 전, 뭐 21시간 전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촬영 일시는 7월 25일이에요. 다급했나봐요. 25일이면 어제까지 26일이었으니까 어저께 폭락을 했잖아요. 자, 2차전지 조정 올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는 조심하세요. 뭐 자기도 이제 어느 정도 느꼈겠죠. 언론적인 부분이 이제 부담이 됐을 테니까. 그런데 정말 신중해야 되는 이유, 요거에 대해서도 25일날 이미 다 찍어놓은 걸 갖다가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쇼시키즈 끝났다고. 그러니까 뭐 대략적으로 예측을 하고 뿌리려고 했는데 그 전에 사건이 터진 거겠죠. 아니면 그거에 맞춰서 이런 걸 올렸다든지. 어쨌거나 이 두 사람, 선대인이나 뭐 박순혁 작가나 왜 이게 또 작가도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애널리스트였는데 그죠? 이력을 보면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기도 하지만 어쨌든 책임을 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큰 선동을 했다는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5만 유튜브에 다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뭐 금감원과 싸우고 공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여의도와 적을 두고 그런 식으로 트러블메이커를 만들면서 실질적으로 시장 자체를 흔든 건 맞다. 종교예요. 그러면 어제 고점에서 특히나 뭐 20%대 위에서 산 사람들은 어제 오늘 맞고 거의 마이너스 40%에서 30% 정도의 손실이 났을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나요? 그죠? 제가 그래서 밴드웨건 효과에 휘둘리지 말라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거죠. 그죠?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는 유튜브 전문가들은 믿을 수 있는 전문가들인가요? 저 문견우는 한국금융투자협회장이 인증하고 사단법인 청년지식융합협회의 등기사로 재입된 믿을 수 있는 전문가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전문가의 전문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카나리 차트를 한번 보면은 이거 지금 무증 때문에 차트가 틀어졌어요. 그래서 라인이 지금 다 바뀌어 있는 건데 어쨌든 뭐 새로 끊는다고 하면은 여기 아래에 하나 있고 여기에 걸릴 거고 그다음에 여기 위에 매물대가 하나 더 걸리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딱 걸려있는 상황이다. 여기 딱 걸려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원래 카나리오 바이오의 정신적인 원래 가치는 여기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 박스권 한 번도 넘은 적이 없었어요. 매출액 자체가 여기가 딱 그대로니까. 그런데 무슨 뭐 오레고버 막 약 하나 가져오자마자 이만큼 뛰었잖아요. 이만큼 뛰었으면 당연히 이제 한 번 정도 흔들고 양봉, 쌍봉 찍었으니까 내려오는 게 맞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무증 나온 이후에 들어올려가지고 한 번은 더 해먹겠다고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고 이게 점점 그 피로도가 누적이 되면은 아무래도 그 무상증자 신주가 나왔을 때 그 수익률은 처참하겠죠. 사실 아까 기준 주가가 얼마였습니까? 6,500 얼마였잖아요. 6,500 얼마가 요 라인 때인데 여기서부터 무증을 받았을 때 더 떨어져 있다고 하면은 한 주도 건질 수 없다는 그런 식의 안타까움이 이어지는 거겠죠. 그렇죠? 에코프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면은 한시를 기점으로 해서 폭락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는 선물 옵션 때문에 오늘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무너질 거라고 예측을 했었고 실제로 어제 한시 이후에 옵션 만기가 오면서 물량을 터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뭐 어떤 세력이 던졌다, 공매 던졌다 이런 부분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선물 옵션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타이밍 맞춰서 이제 떠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제를 딱 하게 됐죠. 근데 과하게 이게 떨어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 레벨링을 맞춰야 되니까 뭐 삼성전자나 나머지들이 좀 상승하고 기준점을 맞춰준 모습이 보이는 거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포스코 DX 뭐 이런 것들도 보면 오늘 어마어마하게 빠졌잖아요. 그래서 아 여기 단기적으로 보고 이제 뭐 지지 받았으니까 이제 올라가겠다 한 번 더 올라가겠다 싶어서 여기서 한 번 되돌림이 있는데 내일부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반대매매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고점에서 신용미수 산 사람들 없을까요? 떨어졌다고 해서 산 사람 있겠죠. 그러면 내일 여기서 반대매매 나오면서 추가로 하락을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고점 갔을 때 신용 쓴 사람 분명히 있겠죠. 그러면 신용 쓴 사람 또다시 내일 장중 반대매매나 뭐나 이렇게 나올 겁니다. 오늘 그 자체가 그랬어요. 중간에 장중에 반대매매 나온 사람들 많을 겁니다.
담보 막지 못했으니까. 여기서 풀로 해가지고 신용미수 레버리지 쓴 사람들 중에 상환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뭐 스탁론 알아보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120% 담보 비율을 갖다 맞추는 거는 쉽지가 않다. 왜? 자산 가치 자체가 45,400원에서 3만원대 이하로 단숨에 뭐 마이너스 3, 40%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수체적으로 도미노 현상이 계속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쇼트스퀴즈가 끝났다. 뭐 이런 것들 제가 근거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쇼트스퀴즈를 누가 할 거냐? 누가 했냐? 누가 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대차장고 여러분들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대차장고랑 공매도랑 전혀 다른 겁니다. 이거 대차하고 나서 공매도 안 칠 수 있어요. 그냥 주식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꼭 대차를 하면은 공매도를 쳤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차와 공매도가 비율이 약간 다른 이유가 그런 것들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어쨌든 간에 뭐 밴드웨건 효과가 이제 한번 풀은 꺾였어요. 한 풀은 꺾였지만 이게 워낙에 우량주에다가 대형주 그 다음에 2차전지 이제 산업에 대한 다음 산업이 맞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한동안은 더 변동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부터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지금 저평가된 거 주우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저평가된 종목들을 갖다가 판단하기 힘드신 분들은 여기 아래에 있는 가디언즈 멤버십으로 한번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진짜 한 종목도 5만원이거든요. 한 종목도 5만원이면 여러분들이 그냥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친한 친구한테 귀동량, 밥 한번 사면서 술 한번 사면서 귀동량 하는 가격밖에 안 되는 거니까 전문가인 저한테 차라리 그 비용 주시고 정말 매수해도 좋은 종목들만 채워나가시 바랍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내일도 기원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